you gotta be there for me too.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각 네이버에서 인스타 뷰티를 보고 계시는 인스타 뷰티 프로그래머를 해야 돼.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네이버에서 인스타 뷰티를 보고 계시는 프로 인스타그래머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인스타 뷰티의 정말 명 MC죠. 김지빈입니다. 접니다. 반갑습니다. 프로 인스타그래머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안에서만 쓰이는 여러 해시태그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올리면 개스타그램, 먹을 것을 올리면 먹스타그램, 뭐 아이 중심으로 뭐 올리면은 에스타그램, 이런 뭐 다양한 해시태그들이 많이 지어져서 올라오는데, 오늘 바로 줌마그램의 선두주자 모셔봤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멋진 여성, 애가 있지만 애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미모를 가진 여성, 아줌마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는 신여성, 블랑두부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부맘 이유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두부맘으로 네. 이제 알려져 있는 워킹맘 이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라는 여성이고 해시태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사업도 또 하시고 계시고 아이도 키우시고 뭐 미 10개라도 막 모자랄 것 같은데, 이 미모 진짜 유지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몸매, 이 미모 출산 후에 관리하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본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신 건지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네, 남편의 도움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 네.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 전에 패션과 뷰티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저랑 결혼을 하다가 모든 열정을 이제 네. 그 패션과 뷰티의 열정을 저한테 이제 쏟아붓게 돼서 제가 뭐 이제 좀 살이 찐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 좀 살 찐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누가 누구한테 살이 쪘대? 식사 조절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일단 도움을 네. 많이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예뻐지고 몸매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오늘 방송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우리 두부맘의 모든 것을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미모 관리 비법 네. 전수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릭 많이 해주세요. 뭐 미모 관리 비법 하면은 뭐 일단은 몸매, 출산 후에 몸매 관리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몸매 관리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인데요. 요아이거든요. 네. 요거요? 네. 이게 헤드투스, 러브 헤드투스라는 건데 네. 헤드투스. 네. 이게 미란더커가 즐겨 마신다는 헤드투스 레시피를 그대로 만든 아이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헤드투스네요. 네, 이건 정말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제품이고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네. 많이 살을 뺄 수 있었어요. 가장 헤드투스의 가장 장점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녁 식사 대용으로 드시다 보면은 포만감이 되게 많아서 이제 다른 군것질들 같은 게 이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해독주스 진짜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그쵸. 만들어 먹기 귀찮았는데 맞아요. 네. 이런 걸로 관리를 하셨구나. 네. 우리 또 시간 없는 워킹맘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애기 키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일까지 해야 되니까 네. 놓치고 사는 게 있어요. 맞아요. 내 자신. 내 자신을 좀 안 꾸미고 그냥 일과 육아에 좀 전념하시는 주부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하시는 메이크업? 네. 내추럴 메이크업? 네. 사실 이제 저는 항상 속눈썹 연장 시술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네, 그거를 항상 필수적으로 항상 하고 있어요. 한 거예요? 네, 지금도 한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예쁘게 붙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다. 네, 이거를 가지고 왜냐면 좀 까만색으로 이제 길게 붙이면 너무 티가 나니까 네. 저는 항상 자양갈색을 붙이고 또 길이도 한 7mm에서 9mm. 거의 막 12mm 넘어가면 이제 너무 이렇게 되니까 속눈썹 연장 이직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네. 그러면 이제 쿨샴 팩트 남 비비나 탁탁 바르고 나가면 화장한 것 같이 보이니까 속눈썹이 지나면은 뭐 아이라인 효과도 있고 네 맞아요 일단은 뭐 화장은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어떤 걸 쓰는지 또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여기 이거요? 네 가지고 왔는데요 아 이거 다 있어 네, 립스틱 네 이거는 진짜 발색력이 일단 너무 네. 좋아서 근데 이거 빨리 사줘야 돼요 맞아요 이 색깔도 특히 제가 맨날 품절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많이 제가 쟁여놓은 색깔 중에 하나인데 쟁여놨어요? 언니 왜? 때문이네 없어 이게 그 약간 그 로즈 컬러인데 죽은 빨간색 같은 말린 장미 네 맞아요 말린 장미 맞아, 그거예요 맞아. 네 립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요걸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르시면은 네 이게 엄청 발색력이 좋아요 살짝만 네. 바르셔도 원래 내 입술이 빨간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제품이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립밤, 칼라 립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약간 핑크빛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내추럴한 메이크업 요런 거 근데 그 쿠션 팩트만 했을 때 여기 눈에다 아, 바르시는 맞,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볼터치로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맞아. 발색이 연해서. 네, 맞아요. 맞아.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그런 거 이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네, 요것도 이제 제가 원래는 항상 아기 낳기 전에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펴 발랐었는데 그렇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쿠션 팩트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마블링이 네 맞아요 마블링이 있어서 네. 이걸 이렇게 해서 따다닥 바르면은 엄청 자연적인 물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간단한 네. 걸로 정말 완벽한 내추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꿀팁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이 완성되면 또 패션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두벌을 일단 가지고 왔는데 이제 네. 가을이 다가오니까 이제 가을 옷을 새로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름 원피스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여름에 즐겨 입는 롱 원피스 스타일인데요. 이거 진짜 몸매 예뻐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네.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기 엄마들도 많으시고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커버되는 거를 원하시는데 이게 붙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게요? 네, 붙는 스타일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엄청 붙을 것 같은데 그러네, 이렇게 네, 네. 66반 치즈까지 가능한 오. 네, 이런 원피스에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쵸? 이런 자켓 하나 걸쳐주시면은 여름 원피스 가지고 계신 것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섹시하겠다 진짜 네. 예쁘네요 네. 저거는 또 네, 저것도 요거는 또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될까요? 네, 사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네. 이게 포인트인 벨트를 제가 아,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이 벨트 한번 풀어줘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벨트라도 해가지고 어울리면 캐드고 네. 싶은데 그냥 가죽 벨트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딱 해주시면은 얇은 거? 네, 얇은 거 편하면서 조금 멋낸 것 같진 그쵸, 않은데 스타일리시한 네, 좀 멋스러워 보이는 옷들 이런 롱 원피스 같은 경우 제가 너무 즐겨 입는 거여서 네. 가지고 나와봤어요 진짜 편한데 스타일리시한 패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미시 언니들이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 어디가 네. 있을까요?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무슨 키즈 카페도 물론 많이 이렇게 돼 있지만 약간 이제 복합 쇼핑몰 큰 쇼핑몰들 가면은 엄마도 쇼핑할 수 있고 네. 또 애들 이제 뭐 장난감 네, 놀이방도 있고 그쵸. 장난감 스토어도 있고 이제 많이 구비가 돼 있어서 그쵸. 요즘에 그 하남 스타필드라고 있어요 알아요 네,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애기 데리고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게 이제 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보다 그런 게 다 이제 갖춰진 쇼핑몰을 가서 이제 애기랑 같이 즐기는 걸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육아를 하시면서 일도 하시는데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출산을 네. 하고서 산후 우울증이 조금 심하게 왔어요. 근데
아기가 어리니까 밖에 나가기도 진짜 힘들고 아무래도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딱히 하는 취미 생활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뭘 하지 하다가 저희 이제 친언니의 권유로 인스타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도 한번 해봐. 이제 SNS로 서로 소통하는 게 요즘에 좋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기랑 일상을 이제 한두 장씩 올리다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좋아요 이렇게 하트 눌러주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기분도 업되고. 맞아, 그거 보는 재미. 네. 댓글 또 댓글 보고 남의 것도 들어가서 어떻게 네. 하시는지 또 보고 하니까 우울증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네. 우울증을 좀 극복하기에는 좋은 장소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미 씨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그냥 워킹맘 주부들이 자극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약간 그런 모토가 좀 있어야 좀 예뻐지고 노력하거든요. 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분들한테 네. 뭐 좀 힘이 될 말 있을까요? 네, 저 역시 그런 우울증 그 시기를 쉽게 넘어가지 않고 겪으면서 이제 했던 워킹맘으로서 얘기를 해주시다면 집에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집에 계속 있으시면 점점 더 우울해지시고 이제 아기만 더 미워지기도 하고 진짜 미워지기도 네, 하고 정말 신세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여자로서 되죠. 가장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엄마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들 다른 여성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시기니까 밖으로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또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몰도 가셔가지고 또 다른 엄마들 보면서 자극도 받고 또 자극도 주면서 그렇게 하시면 금방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언니만 아니었어도 안아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또 유미 씨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게 있죠. 블랑두부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시면 인스타뷰티 오늘 방송 후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게시물을 리그램 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블랑두부맘 선물 뭔지 기대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여러분의 워너비 인스타 스타들을 만나보는 본격 SNS 홍보 아닌 홍보 방송!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지는 인스타 뷰티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